태초에는 수많은 멀티버스들이 존재했고 이에 각각의 유니버스들은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거의 모든 생명들이 절멸. 세 명의 신적인 존재들은 이에 재발을 막기 위해 단 하나의 시간선만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이 시간선에 로키가 개입하게 되면서 그의 이야기는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더 컬랩! 드라마의 첫 장면은 어벤져스 1의 2012년 어벤져스 엔드게임 당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헐크가 뿅! 로키가 테서렉트를 손에 넣은 직후의 일에서 시작됩니다. 익숙치 못했던 탓에 공중에 포탈을 만든 로키는 아이언맨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몽골 고비사막 한가운데에 떨어지게 되고 아이언맨처럼 모래 깊숙이 처박힙니다. 잠시 유목민과의 대치구도를 이루던 그는 마찬가지로 워프에 나타난 알 수 없는 존재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로키는 자신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고통은 그대로 느낀다는 공격을 맞고 목에 장치가 걸린 채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요원은 그 자리에 있던 시간의 흔적을 지워버리지요. 로키가 도착한 곳은 TVA, Time Variance Authority, 시간의 변경점들을 관장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로키는 간단한 서류 작업과 간단한 섹시 작업 후 갑작스런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스로를 대변할 때 자신이 아니라 어벤져스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나 이는 전부 타임키퍼라는 상위 존재의 뜻이었다며 결국 유죄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 TVA의 요원 모비어스가 개입하게 되고 둘은 이후 신문실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비어스는 로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 생각하냐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더니 그 일환으로 그가 여태껏 행해왔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실제로 미국에서 전설로 손꼽히는 항공기 납치 사건의 범인 DB 쿠퍼가 로키였다는 내용도 전해지지요. 물론 실제 DB 쿠퍼의 정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정말 사람을 해치는 게 좋냐는 원론적인 질문에 방어적으로 나오던 로키. 모비어스는 어벤져스 1을 막 겪은 2012년의 로키에게는 미래의 자신, 다크월드에서의 로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머니를 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잠시 모비어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목에 있는 장치를 이용해 도주에 성공한 로키. 그는 기어이 테서렉트를 돌려받으려 자신의 물건을 갖고 있을 직원을 협박하고 이 어벙한 직원은 순순히 그에게 테서렉트를 돌려주는데 그곳에는 리얼리티 스톤 6개, 타임 스톤 5개, 마인드 스톤 2개, 아니 뭐 셀 필요도 없이 많은 인피니티 스톤들이 그 마치 동대문의 비즈 도매상가 마냥 널브러져 있던 겁니다. 야, 타노스 아저씨 인생 최대 업적 또 갱신해버렸고 돌 다 모았다. 이제서야 TVA의 정체가 더욱 확연하게 다가오게 된 로키. 로키는 다시 신문실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받고 형인 토르와 함께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었죠. 이후 뒤늦게 그를 찾은 모비어스는 시간선을 어지럽히는 존재인 변종을 잡기 위해 로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하며 로키는 그 변종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변종의 정체는 바로 또 다른 자신이었지요. 1985년 미국의 오시코프 위스콘신 시간의 변종, 즉 또 다른 로키의 신호가 강하게 잡힌 천막안으로 진입한 TVA의 요원들. 그러나 갑작스런 기습으로 커맨더는 정신지배에 빠지고 이에 요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맙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변종 로키는 이번에도 리셋 장치를 빼앗고 일전 훔쳤던 것으로 보이는 TVA의 장비로 시간의 문을 연 채 커맨더를 납치해버리죠. 한편
TVA에서 시간 개념에 대한 튜토리얼을 진행하고 있던 우리의 착한 로키. 미스 미니츠라는 TVA의 마스코트 캐릭터는 새로운 시간의 가지가 만들어지는 넥서스 이벤트가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TVA가 리셋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간선과 현실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커맨더가 인질로서 끌려갔다는 소식이 본부에 전해지고 모비어스와 로키는 소집 현장에 나서죠. 브리핑에서는 타겟인 또 다른 변종 로키에 대해서 알려지는데 현재 여러 다른 시간선의 로키들이 있으며 서리거인 형태의 완전 순정 로키, 행복한 체육선수 로키, 헬창 로키 등등 아주 약간의 외모 차이와 각각의 힘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모두 형태 변형과 환상 투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지요. 그렇게 짧은 브리핑 후 우리의 착한 친구 로키는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게 되는데 사륙전이 벌어졌던 천막에서 이미 또 다른 자신이 함정을 쳐놨다며 요원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TBA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처럼 힘의 권력에 취해 있다며 엄포를 놓습니다. 이후 자신이 시간 분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받게 해달라 타임키퍼가 큰 위협에 휘말렸다고 주장하지만 He's lying. Just playing games. There's no one out there. 이가 거짓말인 것을 알아차린 모비어스에게 곧 병먹금 당하지요. 현장은 바로 리셋됩니다. 이후 그들을 이용하려 한 로키를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판관. 그러나 모비어스는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로키를 알아야만 자신들이 찾아야 하는 로키의 특성을 알 수 있고 누구보다 그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로키이니 조금 더 지켜보자며 설득하지요. 모비어스는 로키에게 변종에 대한 문서들을 확인하고 로키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 하는데 파일을 뒤지던 중 아스가르드의 종말에 대한 문서를 발견한 로키 바로 라그나로크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로키 그런데 불현듯 그에게 떠오른 게 있었으니 바로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때 변종 에너지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자면 헐크를 무지개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든 성에 불을 지르든 결과적으로 대재앙은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실험 삼아 화산이 폭발해 온 문명이 사라졌던 폼페이로 이동한 로키와 모비어스. 로키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화산 폭발을 예고하고 깽판을 놓아도 아무런 변종 에너지는 감지되지 않았지요. 그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모비어스는 과거 변종 로키가 중세시대에 남겼던 사탕 상자를 떠올리고 사탕의 출시 연도와 찾아오는 재앙의 시기를 계산. 2050년 엘라베마의 헤이븐 힐스에서 록스카트 기업 도시가 허리케인에 소실될 시점에 또 다른 로키가 숨어있을 것을 알게 됩니다. 엘라베마로 떠날 준비를 하는 요원들과 로키. 로키는 자신의 단검을 받고 행복했다가 다시 안 행복합니다. 그렇게 록스카트의 대피소로 진입한 이들은 흩어져 변종 로키와 인지를 수색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변종 로키는 지켜보고 있었지요. 한참 내부를 수색하던 이들은 수상해 보이는 남자를 발견하고 경계하지만 그는 그저 허리케인 세일로 진달래를 반값에 사려던 남자가 아니라 정말 변종 로키였습니다. 짜잔! 순식간에 앞에 있던 요원은 정신지배에 빠지고 How nice to meet you. 그렇게 한참 착한 친구 로키와 나쁜 친구 로키의 이야기가 오고 가더니 다시 한번 몸을 바꿔 별안간 공격을 해오는 변종 로키. 분명 마법은 쓸 수 있었는데 제작비 때문인지 아니면 단검이 없어서인지 아무리 다른 로키라 해도 정신지배를 당한 일반인의 육체에 나가 떨어지는 로키. 그 사이 변종은 미리 모아둔 리셋 장치를 작동시킨 채 한꺼번에 어디론가 이동시켜버리는데 그 순간 엄청난 숫자의 시간선들이 일제히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비어스는 인질로 잡혔던 커맨더를 찾아냈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황. 겨우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타임키퍼가 있는 곳을 발설했다는 것. 한편 그 와중에도 열심히 두들겨 맞던 우리의 친구 로키는 기어이 변종 로키의 본체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일명 레이디 로키였지요. 레이디 로키는 호련히 시간의 문 뒤로 사라지고 로키는 모비어스의 만류에도 변종을 따라 사라지고 맙니다. 레이디 로키의 뒤를 따라 시간의 문을 지난 로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TVA의 본부였습니다.
마법적인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었기에 레이디 로키의 세뇌 능력 또한 무용지물이었고, 로키는 압수당했던 단검을 되찾아 그녀를 뒤쫓게 되는데, 로키는 그녀가 정말로 로키냐고 묻지만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그렇게 전투를 벌이던 중 그들은 정체불명의 장소로 이동되고, 그곳은 곧 파괴되려는 행성의 달이었습니다. 레이디 로키가 사용하던 패드에서 가장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지요. 로키는 마침 에너지가 고갈된 패드를 자신의 마법으로 숨겼으나 이를 충전하는 법을 몰랐고, 돌려받으려는 레이디 로키는 그가 숨긴 패드를 되찾기 위해 잠시간 조건부 협력을 하게 됩니다. 레이디 로키는 자신을 로키 대신 가명인 실비라 부르라 하는데, 이에 로키는 그것이 로키스럽지 않다고 말하지요. 이에 그들은 대피선의 전력으로 패드를 충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게 되고, 그동안 서로의 힘과 가족, 사랑에 대한 꽤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그 와중에 또 옛버릇 못 고치고 준내 놀죠. 안아봐! 그러다가 무임승차 걸려서 또 쫓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패드가 부서져버리고 마는데, 완전히 망연자실한 실비와 로키. 실비는 빡칩니다. 결국 재앙이 닥칠 곳이었기에 파괴되고 있는 행성은 물론 그들이 있는 달까지 사라질 예정인 상황. 이에 로키는 차라리 대피선을 탈취해 이곳에서 탈출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실비는 이에 찬성하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피선 앞에 다다른 두 사람. 그러나 마침 행성은 달의 코앞까지 와 있었고, 결국 대피선은 파괴되어버리고 맙니다. 로키 사화 시작합니다. 과거 아스가르드에 들이닥친 TVA의 요원들. 그들은 난데없이 어린 실비를 변종이라 부르며 끌고 갑니다. 알고 보니 실비는 과거 현 재판장이 일개 요원이었을 시절 놓친 존재. 실비가 사용하던 패드는 그녀의 것이었지요. 시점은 현재로 넘어오고 다시 멸망하기 직전의 달. 망연자실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로키와 실비.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며 애틋해진 그들이 손을 맞잡는 순간, 분명 멸망하기에 변화가 없어야 할 시간선에 비정상적으로 꺾인 가지가 생겨났고, 덕분에 TVA의 추적에 걸린 이들은 구조, 아니 붙잡히게 되죠. 로키는 모비어스에게 TV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하지만, 결국 레이디 시프에게 무한히 얻어맞는 시간의 루프 속에 갇힙니다. 모비어스는 이후 재판장에게 로키는 물론 실비와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설득해보지만 거절당하고, 기이한 형태의 시간가지에 신문실로 돌아와 로키에게 그녀와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묻지요. 그 과정에서 로키가 실비와 사랑에 빠진 것이 밝혀지고, 로키는 모비어스에게 TVA에서 일하는 모두가 사실은 타임키퍼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억을 삭제당한 변종들, 즉 납치당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를 무시하는 듯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며 바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모비어스. 이후 재판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로키가 말한 사실을 확인하려 그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녀와 자신의 패드를 바꿔치기 합니다. 한편 룩스카트에서의 전투에서 한번 세뇌를 당했던 또 다른 TBA의 커맨더는 실비에게 세뇌되는 과정에서 기억을 되찾게 된 것이었고, 동시에 모비어스 또한 그녀의 패드에서 로키가 말한 정보가 사실임을 알게 되지요. 이에 모비어스가 로키와 함께 협력해 실비를 구출하고 TBA를 무너뜨리려 하던 순간, 재판관이 들이닥쳐 모비어스를 없애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결국 시간을 관장하는 TBA의 타임키퍼 앞에 선 이들. 그들의 처형이 시작되려는 찰나 기억을 되찾은 커맨더가 나타나 이들을 돕고, 실비의 칼에 타임키퍼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한낱 기계덩어리였던 타임키퍼, 결국 이들은 가짜였고 진짜 실세는 따로 있었던 것. 전투가 마무리되고 로키가 실비에게 우물쭈물 로맨스 눈깔로 무언가 이야기하려던 그 순간, 로키는 그대로 재판관의 손에 분해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분해된 로키가 도착한 곳은 완전히 또 다른 로키들이 모여있는
정체불명의 장소였죠. 자, 이렇게 해서 로켓 그 네 번째 에피소드 더 넥서스 이벤트였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나와 연애한다의 표본이 되어주신 로키 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현실과 직면하는 실비, 그리고 저 야광봉 뒤에 옹기종기 모여 계시던 여러 명의 로키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외형들이 각자 아주 많이 다른 것을 보니 어쩌면 트레일러에서의 대통령 로키가 그냥 로키 본인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일단 이렇다는 건 아마 이 세계에서 모비어스는 물론 드라마에서 따로 언급되었던 크리, 뱀파이어, 타이탄까지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 정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상하게 엔딩 크레딧이 계속 보고 싶어서 틀어놨는데 갑자기 쿠키가 나오더라고. 야, 미쳤다 미쳤어. 짜란.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앞서 언급드린 내용 외에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디즈니 플러스 국내 런칭이 된다면 그때 꼭 본편으로 직접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여 스토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 양태열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 땡큐! 구독! 구독! 좋아요! 조회수가 나와 hey, 유튜브 똑같아 hey.